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늘 넓은 길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좁은 길, 오히려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삶의 장애물 같은 것들, 근데 그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가는 길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더 거룩하게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과 들어가신 연단의 과정일 때가 오히려 더 많죠. 신자는 시험을 겪고 시련을 통과하면서 단지 눈앞에 문제만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 그런 문제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과 변화의 과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각각 성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시험에만 얽매여 있으면 근시안적인 신앙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영적 현실도 진단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눈이 띄어져서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멀리까지 보게 되는 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불가능의 시험 같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 약속의 땅까지 이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느냐. 애굽 사람이 추적이 계속되고 광야의 시련이 계속됩니다. 불가능의 시험처럼 보여요. 어디선가 꼭 죽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쓰러져 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시야가 떴던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요 편지 초입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문제들, 시험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늘 시험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험당하는 교인을 향한 적절한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야고보는 1장 1절에서 편지 수신인에게 문안 인사를 마치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 시험에 관해서 직설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늘 우리에게 시험은 함께 있음을 전제하고 아예 시험의 문제로 그냥 돌입하는 거예요. 더구나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다채로운 시험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방법, 이곳저곳 방향에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험도요, 잘 보면 두 종류가 있죠.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시험을 통과하는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어떤 종류이건 시험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에 대한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가능한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의 수신인들이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돼요. 기뻐하라라기보다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의식, 즉 생각의 도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여김이라는 변환장치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변환장치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무기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김이라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김의 장치를 통과하면 뭐가 되냐면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근심이 오고 걱정이 왔습니다. 이걸 그 장치를 통과시키면 기도거리로 여깁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럼 그것은 감사거리가 됩니다. 이 장치를 들어가면 바뀝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기로 작정하면 시험은 기쁘게 여기고 근심은 기도로 여기고 고난은 감사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기로 결심할 때에 가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의 향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미리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1장 3절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인내의 선물을 받겠구나.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내가 인내 능력이 생기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을 갖게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변환 장치가 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요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삼키는 특성이 있어요.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앞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성적 판단이 살짝 마비 증세가 옵니다.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두려움과 울분과 그런 것이 마음에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뭔가 시험 들었어, 뭐 걸렸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함부로 말하거나 섣부른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마비가 된 상태에서 말하거나 결정할 때에 나중에 상당한 확률로, 아니 거의 100% 가까이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시야가 나 자신으로 너무 좁혀져 있는데 시야를 넓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지금은 힘듭니다. 욕이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내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성품 중에 어떤 부분을 다루려고 하십니까? 나의 삶의 자세 중에 어떤 부분을 만지고 계시는 겁니까? 나의 미래에 어떤 부분을 열어주려고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까? 나를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당금질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 침체의 기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대상, 소망의 길을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이 시험을 주셨다면 잘 통과해서 생명의 관을 얻어야지, 이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받는 축복의 통로야 라고 여기며 결단하며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기쁘게 여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험은 무조건 우리 주변에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빨리 끊어버려야 될 시험도 있죠. 그 바로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나와있지만 정반대 성향이 있어요. 시험에 대한 기본 자세는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열매는 인내와 온전한 성품이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끊거나 벗어버려야 될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그 바로 유혹으로서의 시험,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나온 시험은 바로 유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시는 분입니까? 우리 유혹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유혹은 무엇 때문에 비롯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정욕,
욕심 때문이다. 1장 14절 다음 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린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시험, 유혹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유혹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은밀하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사람이 간혹 참 많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고 하나님 때문이다.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해요.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그대로 두게 되면 사망이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내면에 찾아온 유혹의 요소들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이런 유혹 때문에 잠시 실족했습니다. 잠시 넘어졌습니다. 잠시 빠졌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런 내적인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퇴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서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내 내면에 싹트는 죄성을 죽이고 없애고 성결하게 살려고 한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며 자기 멋대로 살던 젊은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헌신하여 전도하여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요 어느 누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직위, 직분,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죽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은요 연령대마다 다릅니다. 관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교회적 직분에 따라 시험도 다를 겁니다.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회심리학에서 보면 20대 때는 이성에 약하고 30대 때는 지식을 좋아하고 40대 때는 일에 빠지기 쉽고 50대 때는 정치적 욕망과 명예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연령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되어 빠질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는 계속 새로운 욕구를 추구하다가 결국 시험에 빠지는 유혹에 넘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말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며 계속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으면서도 하는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어느 한순간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도 더더욱 그럴 수 좀 있습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다만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유혹과 함께 깃들이다가 결국 죄로 빠지고 사망으로 향해 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늘 가져야 될 자세는 뭡니까? 겸손한 겁니다. 나는 이제 됐다. 이제 스스로 선 사람이다.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안 됩니다.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요 앙 울고 일어서 툭 털면 그만입니다. 근데 어른이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오히려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을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성숙한 다윗의 기도를 볼까요? 시편 119편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 보면요 다윗도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는 본성과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점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치우치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시험이 어떤 유혹에 빠져 미혹된 일이 있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 주의 증거가 있는 자리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증으로서의 시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은 피하고 속히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이죠. 그러나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온전해지는 시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임하여서 합격 판정 받아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중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시험은 유혹에 관한 것이고요. 이 시험은 검증에 관한 것입니다. 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을 검증하여서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스스로도 믿음의 한 단계 뛰어넘도록 만드는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많은 시간 기다림을 통해서 연단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씨라 칭할 자는 다 이 이삭의 씨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도 주시고 그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잡아 죽이라, 쪼개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존재적인 혼란이 옵니다. 어떤 혼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순되잖아요.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줄 것이다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님 약속이고 맹세인데 그 아들을 잡아 죽이라. 하나님 약속도 깨지고요, 아브라함의 소망도 깨집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과제를 줬어요. 그걸 풀라고 하십니다. 푸는 시간 사흘. 왜냐하면 바치라고 한 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사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검증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검증에 통과합니다. 단순 무식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그 기간 동안 훈련받고 승화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떤 신앙을 부자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의 신앙은요 이미 구약시대 그 오래전에 이미 부활신앙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을 줄 것인데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셨다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 이것도 하나님 말씀, 이 둘이 어떻게 만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분이다. 그 믿음으로 순종의 칼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기원전 2000년도 더 전에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 사흘의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시험 중에 있을 때 꼭 필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중요한 제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그는 거기에 순종할 때 합격 판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검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합격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시험이 참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내하고 기다려서 합격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양반 쌍놈의 구별에 아주 엄격했던 10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유교 문화가 강력하고 신분차가 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북 김제시에 가면 그 시골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충청도 금산이 아닙니다. 김제도 금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조덕삼이란 분이 있고 이자익이란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 유명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는 그 지역의 용화마을의 유지입니다. 이덕삼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그 집에 마부이던 머슴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신분차를 극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을까요? 보면 어릴 때 떠돌이로 떠돌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걷어들여서 그 집안의 마부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머슴이에요. 참 영특해서 자녀를 함께 공부시키기도 하면서 그 자리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늘 순회하면서 전도하니까요.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고 가곤 했습니다. 당시는 교육자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되겠는데 함께 교회를 설립하고 초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장로 장립 투표를 합니다. 근데 후보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올라왔어요. 주인과 종이. 신분제가 아직 뚜렷합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이 장로 투표 경쟁을 했네요. 그런데 투표 결과 노비인 이자익 씨가 선출된 겁니다. 장중이 술렁술렁합니다. 자기들이 저 사람이 좋겠다 하면서도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요. 그때 모두 한 사람의 눈치를 볼 때 그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합니다. 저희 집서 일하는 이자익 씨가, 당신은 뭐 저 집사 역할하는 사람 영수라고 했어요.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신앙이 참 훌륭한 분인데 이분을 뽑아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장중의 분위기가 착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선교사님 없을 때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교회 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집에서는 조덕삼이 주인이고 그가 마부였어요. 주인이랄 교회면 그분이 강단에 서는 경우가 많고 주인은 아래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교회에서 그 종을 성심껏 섬겼습니다. 장로로 잘 섬기고요 그에게 은사가 있고 뛰어난 지도자가 될 걸 알고 자기 비용을 대서 그 사람을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덕삼 씨도 3년 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이자익 씨가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된 이후에 이 장로였던 조덕삼 씨는 1915년에 그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그분을 청빙을 합니다. 평생 섬겼어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장로교에서 유명한 인물이에요. 장로교 교단 총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고 대전신학대학을 설립해서 지금도 그 오정동에 큰 그 대전에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설립자가 되어서 그 일대에 큰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참 복을 주셨어요. 이 조덕삼 장로님 가정에 아들이 장로님, 손자도 장로님, 3대가 장로님 나왔는데 그 3대 장로님이 바로 조세영 장로님입니다. 국회의원 사선을 했고 주일 대사를 지낸 분이죠. 이자익 목사님 자손도요 후손이 연병 과기대 교수님 이규환 장로님, 또 청주의 이규성 목사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그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함께 승리한 사건입니다. 만약 그 투표 현장에서 잘못됐어 한 사람이 혈기를 냈다거나 그 장소가 뒤집어졌다면 이 놀라운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할 때 모두가 합격하고 자손만대로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자리를 참 잘 통과해야 돼요. 욥도 어떻습니까? 그 인생 전체가 도둑맞은 것 같은 상태가 이르렀잖아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 재산이 파탄났습니다. 아내마저도 자기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는 이미 회복하기 이전에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검증받아야 됩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하는 시험은 각각 다를 겁니다. 말도 못하는 누구에게 꺼낼 수 없는 시험도 당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하다 보면 이런 시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원망하고 이야기하고 늘 하늘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이 더 단단해졌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 임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넉넉히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